여기는 IR8번 비영구주고요. 이제 IR9번 영구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이제 색으로 나왔네요. 아이. 중간에 아이폰에 메모리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다 지워놨는데 인식이 안돼 있어가지고 벌써 메모리가 꽉 찰 리가 없는데. 자국이 너무 많이 남았네. 자국이 좀 안 남게 해야 되는데. 아이, 컬러를 바꾸든지 해야지. 이게 작업이 다 끝나가는데, 이제. 하나 사기도 아깝고. 아니, 새 거 있었는데, 그거. 어디 가고, 한 거밖에 없어갖고. 컬러도 바꿔야 되는데, 이거. 잘리지가 않아가지고. 이게 뭐지? 여기 왜 긁어먹었어? 에이, 여기서 돌다 그랬구나. 아니, 땅을 이렇게 놓고. 에이. 제초매트를 여기 깔아놨거든요. 이거 다 뒤집어지겠네, 근데. 이러고서 정리도 안 해놓고 그냥 가? 에이, 참네.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. 너무 가깝긴 한데, 여기는 너무 멀고, 여기 너무 멀어.
많이 나오는 건 한 9개까지도 나오네요. 짧은 거는 뭐 5개까지도 나오는데, 4개는 아니고 5개에서 6개. 이제 여기를 잡아야 되고 여기를 잡아야 되고 이 정도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여기 고조파이가 힘들단 말이야. 여기 잡아.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. 한번 또 두피 제거를 또 해봐야지.
자, 다이얼 10번. 자, 그럼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아이얼 10번이고요. 여기도 1번 주지입니다. 일단 고접되어 있는 거 정리부터 하겠습니다. 없네요. 고접되어 있는 정리할 게 없고 표시하고 조피 제거 하면 되겠습니다. 이건 위부터 해야겠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. 열, 일곱, 여덟, 아홉 개. 잡으면 될 것 같고요. 그래도 뭐, 이대로 하면 되겠네. 여기다가 하나 고정해줄까요? 좀 바깥쪽으로 빼면 되긴 할 것 같은데. 더 나갈 거기 때문에 개수는 더 늘어날 거예요. 그런데 그때는 이 나무는 이제 나갈 거고요. 나가서 이렇게 쫙 펼쳐지면 저기까지 펼쳐질 거라, 그 나무는 이제 나중에는, 이제,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. 아직 멀었어요. 이게 저 끝까지 가야 되고, 또 두꺼워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, 분화가 엄청 잘 됐죠. 예, 꽃눈 분화가 엄청 잘 됐어요. 이걸 찢어먹은 거예요? 찢어먹었네, 그 김치를. 어차피 내년에는 이제, 제초매트는 이제 올해까지만 쓰고, 내년에는 제가 걷어버릴 겁니다. 걷어버리고 여기다가 이제, 페어리 비치랑 호미를 좀 중점적으로 파종을 해볼 거예요. 이 나무 아래쪽에다가 올해도 뿌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제초매트가 있다 보니까 호미리 여기 자리를 못 잡아요. 제초매트 위에 떨어져가지고. 잡초들은 잘 잡는데 자리를.
이런 것도 여기도 이제 안 나오면 이제 다 잘라 버려야 돼요. 올해 내년에 해가지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마지막 이제 번외 편이라고 하나 있습니다. 번외 여기 옆에 요게 하나 한 그루 있어요. 저희가 이건 그냥 완전 다주지입니다. 근데 세력이 굉장히 약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넓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저 끝에 쪽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게 물을 이쪽에서 줘요. 물을 따로 뺐어요. 빼긴 뺐는데 이게 내려가 있다 보니까 뿌리가 아무래도 조금 불안정하고 하니까 이게 나무도 굉장히 약하고, 근데 꽃눈은 많아요. 근데 여기다가는 제가 배를 많이 안 달아요. 한번 많이 달아봐야 한 30-40개? 이건 되게 조금 달거든요. 그러니까 꽃눈이 확실히 많이 불어나요. 좀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된 부분이 있어요. 사실은 이제 이거는 조금 나무를 좀 이렇게 좀 잘라줘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일단 놔뒀어요. 완전히 다주지고 이렇게. 근데 뭐 살짝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 벌어지게 이렇게 조금씩은 했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하나는 빼줘야죠.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. 붙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세요. 원래 이게 옆으로 이렇게 담가지고 형성이 이렇게 돼야 돼요.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위로 돼요, 위로. 왜? 일로 내려오면 햇빛을 못 받으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. 그러면서 되게 길어져, 이게 막 이렇게. 이게 길어지는 겁니다.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여기도 그렇죠. 여기도 이렇게 길어지죠. 여기도 막 이렇게 길게 올라가죠. 이것도 길게 올라가고. 그러니까 햇빛을 보려고 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. 막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.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. 이쪽이랑 다 없어졌고 이쪽이랑. 그래서 저거 지금 하나 다시 받았는데. 근데 요거 여기 자라나면 이제 요거는 다 제거될 거라. 일단은 뭐 그렇긴 한데. 이건 이제 조피 제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이것도 이제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버러는 먹어야 되니까.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나무를 따로 심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 얘는 이제 죽으면 이제 얘는 끝일 것 같아요. 여기다가는 사실 뭐 보통은 이제 이쪽에다가 이렇게 쭉 해서 이쪽에다가 쭉 해서 이렇게 쭉 둘러갖고 이제 추황나무를 심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것도 녹록치 않아요. 왜? 지금 나무가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. 여기다가는 뭐 따로 이번에다가는 나무 심는 거는 포기했고요. 그래서 여기도 그냥 이렇게 이거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는 잘라버리고 이제 해야죠. 뭐. 정리를 해야죠.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그 뒤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나와서 쫙 펼쳐져 저까지 저쪽에 있는데 저기 가운데까지 저까지 쫙 펼쳐질 수 있게 해서 이쪽에 배를 좀 충분히 이 나무가 달아야 돼요. 왜냐면 일본 주지기 때문에 최소한 한쪽에 9개에서 10개 정도 결과지를 쭉 뻗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저 나무가 미치지가 않습니다. 너무 안 그러면 이제 안 미치게 하려면 하나씩 줄여나가야 돼요. 예. 그렇게 하면 되는데. 그래도 일단 수확률을 많이 늘리는 게 좋으니까. 나무 하나에 제가 이제 봤을 때, 잎사귀랑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만, 뭐 꽃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있다면, 예?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, 거기서 키워내는 데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지 않을까. 이제 봤을 때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I열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이제 J열, K열 두 개 남았고요. 아마 두 개 다 하면은 한 20개? 20개는 안 될 것 같은데, 아, 20개 넘으려나? 아, 연구주로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. 연구주는 8개, 6개인가? 8개, 6개, 14개 정도, 15개 정도 될 거예요, 연구주가.
그래서 두 개 이제 내일 가능하면은 다 끝내 버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두피 제거하고 필시하는 것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. 예,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서 일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어쨌든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